드라마 핑가입니다. 눈물의 여왕 드라마가 2회까지 방영이 되었는데요. 설마 했는데 아니길 바랐는데 결국 홍혜인은 3개월 시한부였네요. 백현우의 마음을 알고 장난이었기에 기대를 했었습니다. 백현우가 이제 홍혜인에게 마음이 없어져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을 눈치채 백현우를 떠나지 않게 만들려고 홍혜인이 거짓말한 상황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진짜였네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너무 덤덤하게 받아들이는데요. 평소에도 홍혜인은 냉철하고 냉소적이라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네요. 하지만 홍혜인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백현우를 보면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홍혜인의 마음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어쩌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백현우보다 홍혜인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1회에서만 봐도 백현우에게 앞에서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백현우를 많이 챙기고 집안에서 외면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홍혜인의 입장에서는 백현우만 지켜줄 수 없었던 겁니다. 홍혜인은 한편으로 백현우가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지금 퀸즈그룹의 후계구도를 보면 그럴 법도 하더라고요. 일단 홍혜인이 제일 똑똑한 역할이기는 합니다. 백화점의 대표도 맡고 있고 매출 1조도 코앞이고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T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함께했던 시간이고 정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서면상으로의 평가만 있을 뿐입니다. 퀸즈그룹을 이어받아야 하고 그만큼 욕심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한 이후에 더 바쁘고 더 돌아볼 시간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백현우의 마음까지는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오죽하면 결혼식에서 10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영상에서도 그랬겠어요. 지금 이런 거 볼 시간 없고 가서 일이나 하라며 홍혜인은 10년 뒤에 자신에게도 시니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백현우는 더욱 홍혜인의 옆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네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홍혜인에게 사랑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홍혜인은 자신의 나름대로 백현우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백현우 역시 홍혜인에게 실망했다는 거지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2회 방송에서 드디어 경쟁자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서브 남자 주인공 은성이 등장했습니다. 백현우가 홍혜인을 향한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인물이 등장한 거죠. 은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홍혜인의 옆에 있었고 아직도 홍혜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혜인이 지금이라도 이혼을 한다면 당장 고백을 할 생각이 있는 거고요. 백현우가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할 겁니다. 홍혜인과 이혼도 생각했고 3개월 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을 착각하지 말자면서 질투도 당연히 무시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홍혜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홍혜인을 신경 쓰는 마음이 점차 연극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네요. 그리고 드라마의 기획 의도처럼 기적처럼 홍혜인은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고요. 어차피 해피엔딩은 확정입니다. 절대 새드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홍혜인이 3개월 뒤에 죽는 전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홍혜인에게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해도 백현우가 지켜줄 겁니다. 백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홍혜인을 지키게 될 거고요. 기적처럼 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살아서 오래오래 둘은 행복할 엔딩입니다. 그 과정에서 홍혜인은 백현우와 함께 아예 용두리로 내려가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퀸즈그룹에서 살벌하게 지내는 인생보다는 용두리에서 따뜻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엔딩을 기대해봅니다.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